자, 안녕하세요. OKG 오길준입니다. 자, 우선 이제 어그는 이걸 들어가는데, 참고로 제가 지금 그 목 감기 상태입니다. 콧물도 좀 나려고 하고, 그래서 좀 목소리가 좀 그렇다 해도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댐이라는 그 댐, 이 단어를 이제 어근으로 알 거란 얘기죠. 근데 이제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가 나오면 여러분들 좀, 이게 같은 어근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근 위주로 이제 그 어휘학습을 할 때는 다른 형태의 그 어근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어근에 이제 기반해서 어휘학습을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어근별 학습이 여러분들한테 크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방식으로 그 진행되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의 것을 제가 좀 참고해 본 바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 가면서 봅시다.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해치다 하는 거하고 해롭다 하는 거하고, 여기서 이제 컬스라는 얘기는 뭐 악담 저주를 얘기를 하는 거죠. 뒤로 그냥 가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모양을 보면은 단어는 지금 여기에는 몇 개 안 써져 있어요. 그죠? 단어는 몇 개 안 써져 있는데, 이런 거는 문제로 낸다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쉽잖아. 그죠? 그 이것도 이제 욕설이라서 조금 그냥 그렇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낸다 치면은 이제 이 정도나 이 정도나, 그죠? 이거.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서 제일 고급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놈이 이제 제일 고급이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리고 이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놈을 알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안다고 보면 되니까, 애플이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어휘 문제를 낸다 했을 때 가령 이놈만 알면 되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생되어지는 뭐 명사형, 형용사형 해가지고 기본적으로는 다 알아야 되죠. 그 부정 접도가 붙는 것까지를 포함을 해서. 그럼 이제 어휘 숫자는 좀 더 늘어날 거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한 4배? 뭐 이렇게 되겠죠. 우선 가면서 보죠. 가면서 보는데, 이제 댐에서, 이 댐이 이제 피해, 손해라고 그랬는데, 여기 AG에는 그 동사형에 이제 그 뒷부분을 그 붙어서 그 어떤 상태라든가 조건이라든가 그게 행해진 결과라든가 이런 걸 나타내요. 그 뜻은 이제 여러 가지로 쓰이기도 하죠. AG라는 것이 어떤 그 측정치의 수치의 이제 그 단위라든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이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그 정리형 AG가 붙는 것들을 따로 정리를 좀 해서 이제 보여줄 생각이고요. 피해 손해 손상해서 이제 동사로도 쓰인다 하는 거죠. 피해를 주다 하는 거. 여기서 이제 댐이라는 것은 비나 매도 혹평 이제 파멸, 이제 여기서 파멸이라는 게 저주를 얘기를 합니다. 저주를 내린다 하는 의미. 명사 동사가 다 쓰인다 하는 거고요. 데모네이션 이놈의 이제 명사를 보면 되죠, 그죠? 그 별도로 이제 명사로도 쓰이는데. 비난, 악평,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천벌, 뭐, 이렇게 나온다 하는 거고. 여기서 대응파에는 이제 손상을 주다, 이제 이랬는데, 여기서 실제로는 단어 배열할 때 이걸 이쪽으로 배열했으면 여러분이 좀 더 의미상 이제 관련된 것끼리 이제 본다 하면은 그렇게 놓고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손상을 주다 하는 의미라는 거. 근데 이제 이 댐네이션에서 이 댐하고, 그러니까 컨댐도 일단 비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컨댐에서 이 컨댐은 이 댐인데 모양이 좀 이제 바뀌긴 했죠. A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E로 바뀐 거. 그리고 여기서 컨 같은 경우는 함께라든가 서로의 의미가 아니라 강조의 의미로 보면 돼요. 강조의 의미로. 그래서 비난 규탄하다 그랬는데, 비난 규탄하는 거를 더 넘어서면 이제 유죄 판결 형성한 거 이렇게 가는 거죠.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너네 새끼야 그 정도 욕만 먹어서 안 돼 새끼야, 너는 벌 받아야 돼. 뭐 이 정도로 이제 그 의미를 여러분이 확장을 하세요. 그래서 강조의 의미가 붙은다 하는 것도 이 부분 때문 정도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면 좀 더 낫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리가 붙으면서는 비난 정도의 의미는 좀 빠지면서 이게 유죄 판결 쪽으로가 오히려 이제 그 미리라는 이게 붙어서 뒤쪽 의미가 좀 더 이제 강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뒤로 갑니다. Indemnify에서 앞에서는 이제 이 DA가 돼가지고 Indemnify가 이제 손상을 주다 그랬으니까 여기 인이 붙었어요. 인이. 그럼 이는 여기서 이제 낯의 개념이 되겠죠, 그죠? 손상 주는 건 반대가 돼서 변상하다 하는 의미라고, 보장, 보호, 면책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잘못되면 네가 이거 책임져야 돼 하는 그 책임을 면해주겠다 하는 쪽으로 간 거죠. 기본 단어는 이제 이렇게 퍼즐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 단어들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그 서운해. 그래서 이제
좀 더 보면은 데미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는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든가 피해를 주는 어떤 그 사물이 돼도 상관이 없고요. 손상시키기 쉬운 ABL이니까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데미징도 역시 현재 분석은 형사적으로 쓰인 거고 얘는 손상된이 되겠죠. 과거 분사니까 여기서는 손상되지 않은 그래서 이제 뭐 완전함까지 나온다 하는 거고 대문에서는 뜻이 이랬는데 일반으로 저주받은 이런 표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단어 문제로도 좀 더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거를 내는 것은 별로예요. 파멸의 저주 이것도 뭐 그렇고 낸다 치면 이제 데미네이션이나 여기서 데미네이토리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내는 게 좀 더 낫겠죠. 비난, 악평, 뭐 이제 천벌, 파벌, 아니면 파멸 이런 식으로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형용사가 나온 거니까 ORI가 데미네이블 그래서 뭐 지독한 이렇게 이제 나온다 하는 거 뜻은 추가적으로 여기까지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일 그 출제하기 적절한 것은 이 정도이다 하는 겁니다. 컨뎀에서도 이제 비난 규탄 뭐 유죄 판결까지 나왔는데 컨뎀러블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이 되니까 그죠? 의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것도 형용사가 되는 거죠. 이건 명사가 되는 거니까 뻔한 거고 그죠? 뭐 컨뎀드 해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좀 그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게 그 폐기라든가 이쪽으로 가는 경우 불량품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 이제 사람의 개념이었다면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인 경우라든가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의 행위자가 되는 거고 self-condemned는 자책이라는 얘기죠. 자기 자신한테 죄를 이제 너 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니까 참고로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막 소리가 막 들릴 거예요. 여기는 그 길하고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마이크 자체가 너무 좀 성능이 좋아요. 원래 자연다큐 찍는 마이크를 제가 잘못 사가지고 지향성이면 나 있는 쪽만 향하는데 이놈은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2초 정도만 제가 조용히 있으면 얘는 외부의 소음을 끌어들입니다. 여러분이 듣기 힘들 정도로 믿기 힘들 정도로 이제 그 정도 그다 하는 거예요. 인데미파이에서 먼저 그 우선은 배상 변상 보상하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뜻을 기본적으로 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기존에 이제 출제했던 경우들을 보면 좀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놈 명사가 이제 뭐 되는 거고 이놈도 역시 마찬가지 명사인데 뭐 큰 차이는 별로 없어 보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사골뿐만 아니라 명사형이건 형용사형이건 이걸 다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